1학년 올림포스 2022년 3월 모의고사 32번 문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페이스 투 페이스는 뜻이 뭡니까? 대면의. 그지? 그러니까 서로 온라인상에서가 아니라 서로 직접 만나는 거, 대면의. 그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네요. 그러면 interaction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에서 interact가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잖아, 동사로. 그러면은 interaction은 상호작용. 그다음에 unique가 뜻이 뭐예요? unique 독특한이라는 뜻인데 얘는 adverb 부사죠. 그러니까 독특하게라는 뜻도 있고 유례 없이라는 뜻도 있어. 유례 없이. 그 다음에 knowledge는 뜻이 뭐죠? 명사죠? 지식. complex는 뜻이 뭐예요? complex 형용사로서 복잡한. stimulate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stimulation 자극. 무엇을 자극하다.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shoelace는 신발끈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 아유 심리학자. 이거 너무 뭐 단어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지문은. 그 다음에 previous 이전에, 그지? 뭐뭐 이전의. access는 뜻이 뭐야? 접근, 그지? access는 뭐, 그죠? 무슨 뜻이지? access? 접근이잖아, 접근. 그다음에 crucial 형용사, 뭐 필수적인, 중요한 이런 뜻인데 crucial이라는 동의어 뭐가 있죠? essential도 있고 necessary도 있고, 그지? 그래서 필수적인 factor 요소. profession이 이제 직업이라면은 professional은 뜻이 뭡니까? 형용사, professional은 뜻이 뭐지? 전문적인. profession이 명사, professional은 형용사.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단어 공부할 때 분사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키포인트를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 그죠? 선생님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글은 빈칸 추론 문제야. 그래서 1, 2, 3, 4, 5번의 보기가 영어로 제시되어 이제 단어죠. natural talent. natural 뭐야? 자연적인 본래의 재능.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란 뜻입니다. natural talent인데 타고난이 뭐야? innate. 이 단어랑 동의어. natural talent, 타고난 재능. 그리고 그 talent가 재능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랑 똑같은 단어, gift, 재능. 그래서 innate gift, 타고난 재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gular practice, 규칙적인, 그지? 어떤 연습, regular practice, personal contact, 개인적인 접촉, complex knowledge, 복잡한 지식, powerful motivation, 굉장히 강력한 동기, 그지? 그래서 요거 빈칸처럼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주제, 빈칸처럼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면 주제, 글의 요지, 뭐 목적, 주장 이런 거 찾는 게 문제가 나오고 어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3월 모의고사 31번 문제는. 그래서 봐봐, 모르는 단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선생님이 조금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본문 봐봐. 알았지? 지문 다 이제 체크했죠? 지문 이제 확인했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보세요, 봐봐. face-to-face interaction, 그러니까 대면, 서로 얼굴을 그냥 직접 만나는 거야, 그지? 직접 만나는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대면 상호작용은 뭐뭐입니다. uniquely powerful, 그지? 굉장히 유례 없이 뭐야? powerful, 뭡니까? 얘는 부사야, 그지? 얘는 형용사야. 근데 명사가 없잖아. 분명히 어가, 부정관사 어가 있다는 거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어요. 그럼 뭐야? 얘죠? A uniquely powerful way, 굉장히 유례 없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얘를 수식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고? 표현 설명이잖아.
그죠? 아, 대면상호작용은 굉장히 뭐야? 유리 없이 강력한 방법입니다. 뭐 하는?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뭐야? 공유하는 형용사구네.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 수식 형용사구, 그죠? 형용사 주어. To where many kinds of knowledge.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뭐로부터? From the simplest. 가장 단순하고 to the most complex. 가장 복잡한, 그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복잡한 것까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래. 뭐가? 대면 상호작용이, 그지? And sometimes the only. 그리고 때때로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powerful이요. 예를 수식하기도 하고, the only way도 예를 수식, 동시에 수식하네. 그지? 아, 그래서 상호작용은, 대면 상호작용은 유례 없이 강력한 방법이야. 뭐 하는?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지식을,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It is. 그지? It is one of the best way. 그것은 대명사가 나왔네. 대명사는 뭡니까? 예. 대면 상호작용. 얘네. 그지? 대면 상호작용은 뭐야? One of the best way. 가장 훌륭한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 하는? To stimulate. 자극하는. 그지? 자극하는 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얘도 결국 뭡니까? 아,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 명사를 수식하는, 뭐야, 형용사고. 이해됐죠? 이건 굳이 안 씁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장점을, 그죠? 설명하고 있어. 아, 대면 상호작용은 가장 유례 없는 강력한 방법이야. 가장 간단하고 가장 복잡한,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가장 유례 없는, 그지? 강력한 방법인 동시에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면 상호작용은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제시를 하고 있잖아. 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그지? 그래서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의 우리들은 would have, 조동사 would plus have plus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원래, 그지?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야.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의 시제, 체크.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 대부분은 뭐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겪었을 것이다. 무엇을? have difficult, ing. have difficulty. 여기 뭐, in이 있는데 생략이 될수 있고요. ing, 동명사. 뭐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그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뭐야? 뭐 하는데 여기까지 동사를 잡게.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 learning, 배우는데, 그지? 무언가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How to tie a shoelace only from pictures. 봐봐. 아, 여기까지. or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죠? 뭐 하는데? run이라는 동사를 봤을 때는 선생님 동사에서 뭐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run은 뭐야? 무엇을 배우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run이라는 동사를 봤을 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죠? how to tie 혹은 how to do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run이라는 타동사에 아, 목적어 쓰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뭐야?
겪었을 것이다. 무엇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는데? How to tie a shoelace.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래. Only from pictures. 그림을 보면서. 그지? 오직 그림 속을. 그지? 그림을 그림만으로. 그지? 그림을 보면서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Or 혹은 How to do 뭐야? Arithmetic from a book. 책으로부터 뭐 하는데? 책으로부터, arithmetic이 계산이야.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뜻이야. 이게 됐어요? 서술형 대비, 별표, 요거, 동사의 시제, 몇 가지 잘 체크하세요. 이해 됐지? 그래서 사이클로지 심리학자 뭐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러시아 사람인가봐 밑으로 내릴게. 심리학자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found 발견했어요. 무엇을? 꼼마 수식어 뭉글게. 이 사람이 주어네 뭐 여기까지. 그지? 심리학자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됐. find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이끌고 나오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는 그지? 대 문구께 뭘 발견했어?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그지? A number of는 뭐야? 많은이야. 근데 A large number of는 뭐야? 대다수란 뜻이죠. 그지? 대다수의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여기까지 주어. 뭐뭐였다는 거.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아하. 그 전에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봐봐. 수식어군데,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입니다. 왜냐면은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 생략. 당연히 사이콜로지스트 미알이라는 사람이 주어겠죠. 이 사람이 발견했잖아.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그래서 요거 스스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 현재 어떤 진행과 능동의 상황인 뭡니까? 현재 분사 썼다는 거. High achiever. 뭔가 되게 높은 업적, 그지? 높은 업적을 뭐 다룬, 그 높은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무엇을? 대다수의,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전에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그지? 그리고 they had. 즉, 뭐야?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had access. 어떤 접근을 할수 있었어. 어디에? The same literature. 그들은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서 literature는요, 똑같은 문헌이에요. 어떤 문서. 똑같은 문헌에 접근을 할수 있었던 거야. As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과. 그죠? 다른 사람들과 뭐 하면서. 여기 일단은 빈칸이 이제 빈칸 줄을 가운데 있고, made, 동사죠. A crucial difference.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면서. to their creativity, 그들의 창조, 뭐, 활동에, 그들의 창의성에 있어서. 그럼 봐봐. 아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지식을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면, 서로 대면해서 대면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노벨상 이 미알이라는 신경, 그지, 심리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대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그 이전에 수상을 한 사람들의 제자인 거야. 학생들인 거야. 그러면은 수업을 이제 할 때는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만날 때 대면 수업을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주제가 나왔어요. 대면 상호작용은 강력한 방법이야.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해됐어?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노벨 수상학자들의 그 사람들의 그 이전의 경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이전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에게 배운 제자들이라는 거지.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단 소리야. 예시가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뭐야?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연구, 봐봐.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대명사. 학생들이야, 학생들. 누굽니까? 노벨상. 대다수의 얘야. 노벨 수상자들. 그치? 그 대다수의 노벨 수상자들, 그 수상자들을 접근할 수 있었어. 어디에? 똑같은 문헌에. 그죠? As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멋이 나오네, 역점.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들의 창의성이 있어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빈칸 주로. 응? 야, 봐봐. 아니, 대면은 만나야 되잖아. 만나는 건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personal contact죠. 개인적인 접촉이 뭐야?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personal contact. 그래서 지금 봐봐. face to face. 보세요. face to face interaction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뭐야? 결국 뭐랑 같습니까? 개인적인 접촉. personal contact. 와 연결이 되는 거야. 그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Within organization this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조직 안에서 이것은 그지? 조직 안에서 이거 끊을게요. 전명군데 왜 이렇게 그지? 조직 안에서 이것은 만듭니다. 뭐야? 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도 만들어? 대화와 조직 안에서 뭐야? 이것은 만들어. 뭘 만들어? 대화를 그리고 뭐야? 대화를 어떻게 만들어? 동시에 A crucial factor,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그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또 뭘로 만들어? 뭘 위해? For high level professional skills. And the most important way.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또 목적격 보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 봐봐. of sharing everyday important. 보세요. 아, 조직 내에서 안에, 조직 안에서의 이것은 만듭니다. 대화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대화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거야. For high level professional skills. 뭐야? 고급 전문 기술을 위한, 그지? 고급 전문 기술을 위해 조직 내에서의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은 대화.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대화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way,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뭘?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매일매일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래 요지네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으면은 5번 문장은 그래 요지야. 즉, 이로 인해서 봐봐. 이것은 만드는 거야. 그죠? 이것은 만듭니다. 조직 내에서 대화를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고급, 뭐, 어떤 고급 전문 기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 뭐 하는? 매일매일의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끌어냅니다. 만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를 해놔. conversation.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 face to face interaction. 대면 상호작용은 뭐랑 결국 같은 거야? 개인적인 접촉, personal contact. 근데 개인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뭘 해? conversation. 대화를 하게 되잖아. 근데 이 대화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중요한 요소, a crucial factor.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most important way of sharing information. 네, information까지만 적을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져야 돼.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봐봐. 다시 이거 정리해놔.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대면 상호작용은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강력한 혹은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주장,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 5번 문장에서 다시 한번 글의 요지를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대면 상호작용은 대화, 그치? 이러한 굉장히 봐봐.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조직이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조직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대면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화는 뭐야?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거야. 높은 고급화된 전문적인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지. 뭐야?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봐봐. 대면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접촉에서. 일단 접촉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조직에는 늘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접촉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런 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Conversation. 대화라는 거야. 소통이라는 거야. 그지? 왜냐면은 그 소통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야. 고급 전문 기술을 위한,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이해 됐어? 그래서 요거 정리해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지식을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다? 대면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빈칸 추론이지만은 반드시, 잠깐만 요거 정리했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갈게.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 다시 요거 정리했죠? 봅시다. 1번이 주제 문장. 체크. 그래서 주제를 뭐야? Face to face. Face to face interaction. As a powerful way to share knowledge. 이겁니다. 그리고 정리해놔. 오케이. 그 다음에 2022년 6월 모의고사 34번 지문으로 넘어갈게. 2022년 6월 모의고사 34번. 보세요. 단어, 이제, researcher는 뭐예요? 연구원이죠? 조사원, 연구원. 그러면 coastal란 뜻이 뭐예요? coastal. 해안의. 일단 al이 붙었으니까 형용사. 바닷가 근처의, 뭐, 해안의. prepare for는 무엇무엇에 대해 준비하다. assessment는 뭐예요? 평가. 에발류에이션이랑 똑같이 evaluation, assessment, 평가란 뜻이고요. rare, 드문, 희귀한, 거의 없는. 그다음에 carry out 많이 했습니다. carry out, 실행하다, 수행하다. perform, 그지? conduct, 동의어야. 그다음에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그 다음에 decade. 이건 뭐야? 10년이잖아요, 10년. 그지? prediction. 예언. predict, 그지? prediction. 예언. 혹은 예측.
예견, 미안. 예언이라기보다는 예견이 낫겠네, 예견. 예견 혹은 예측. 텐스는 뜻이 뭐죠? 시제. 얘는 시제야, 뭐. present tense, 현재 시대. 현재 시제. 그래서 tense는 현재 시제 할때 시제고요. ongoing은 진행 중인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서 뭐뭇이 진행 중인. 단어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region은 뜻이 뭐죠? region, 지역. 이제 physically. physically가 뜻이 뭐냐면은 이게 신체적으로란 뜻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란 뜻도 있어요. adverb 부사지 물리적으로 단어 꼭 체크해 놔. 얘는 지역. remote는 뜻이 뭐야? 형용사입니다. remote. remote control 할때 멀리 떨어져서 통제하는 거. 그지? remote 멀리 떨어진. 얘는 far이랑 비슷하죠? 멀리 떨어진. 그래서 이거 단어 체크해 놓고, 34번 문장도 빈칸 추론인데, 이제 문장 빈칸 추론이야. 그죠? 다음 다 체크했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It is not related to science. 그것은, be related to는 뭐야? 어디 어디에 연관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 그것은 과학과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그지? Energy efficiency matters the most. 아, 에너지 효율성은 중요하다. 가장. 그지? 그 다음에 careful planning.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계획이야. 조심스러운 어떤 준비, 계획은 can fix. 고칠 수 있습니다. 그지? 문제를. 그다음에 it is too late. 투투 용법이네. prevent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었어. prevent A from B는 뭐야? 아, A가 그지? A를 B로부터 막다. 즉 뭐야? 발생하는 것을. 그죠? 아, 그것을 뭐야? 뭐 그지? 그게 그것을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빈칸 추론인데 문장 빈칸 추론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영어 지문이 이제 보기가 영어 지문으로 나면 선생님이 요거부터 확인하라고 확인하고 나서 지문 이제 읽어보라고 했어요. 중간에 있는 그지? 그러면 볼게요. 봐봐. 연구자들은 researchers are working. working은 뭐야? 연구자들은 뭐야? 진행하고 있다. 그지? are working on,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 The asks coastal towns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연구조사자들은, 연구진들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어떤 프로젝트? 묻는, coastal towns, 해안가 근처의 마을들에게 묻는, 봐봐. 관계대명사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하고, 동사인데, 에스크란 동사는 뭐야? 무엇을 묻단대요, 봐봐. 얘가 실제로 묻는 게 해안가 근처에 사는 마을들이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그지? 그 해안가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Rising sea levels는 뭐야? 해수면 상승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 여기 뒤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사. 간접 의문문이 지금 간접 의문절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시. 연구진들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를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 해안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for rising sea levels, 해수면 상승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거야. 이해됐죠? 몇몇의 마을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석할게요. 몇몇의 마을들은 have risk, 가지고 있어요. have risk assessments. 뭐야? 위험 평가. 그지? 어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 평가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떤 마을들은 심지어 어떤 마을들은 뭐야? 계획도 가지고 있어. 근데 하지만 it is 뭐야? It's a rare town. rare 중요하죠?
희귀한 거야. 거의 없는 거야.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유, 문법적으로. it 대신 나왔어.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죠? 이때 강조구문. 하지만 거의 없어. 바로 거의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아,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계획을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죠? 하지만 말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말? 실제로 그 계획을 수행하는, 실행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rare, 드문, 희귀한. 그 단어 반드시 체크해 놔야 돼. 그래서 one reason. 그러면 봐봐.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잖아. 아, 당신들은 해주면 상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근데 어떤 말을, 아, 저희는 해주면 상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한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만 마을은 거의 없었어. 어떤 마을들?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거의 없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나오지. 왜 말들이 해주면 상승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뭐야?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로 We'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무슨 말이야? 한 가지 이유는 뭐야? 그지? 관계사절이네요. We'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지? 기후변화에 액트원, 대처하는데, 얘도 어휘. 어휘 체크해놔. 다루다, 대처하다. 뭡니까? 얘는 뭐, failed to, 뭐, 뭐도 돼. deal with, cope with. 다 돼요. manage, handle. 알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네. 그죠? 기후변화에 실패한 한 가지 이유로는 아, 잠시만요. 아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구나. 미안. 왜? 주어, 동사,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절이 왔네. 미안, sorry. 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 얘는 관계부사.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관계부사 뭐? 이유니까 뭐야? 관계부사 why가 생략이 되었네. 그지? The reason, one reason why. 근데 얘를 이제 관계부사는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서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one reason 얘 관계부사 why 생략된 관계부사 대신에 one reason for 잠깐만 for which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one reason for which we've failed to act on. 그리고 관계부사 대응으로 that도 사용 가능해. 관계부사 대응. 그래서 one reason that.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부사 대응으로 that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어법으로 나오겠네요, 얘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어, rare, act on, 대처하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is, 뭐뭐입니다. 뭐래요? The common belief, 흔한 믿음이래. 그지? 흔한 믿음인데, 와, 여기서 that은 뭐야? 이게 어법으로 나오겠네. 여기서 that은요, 동격의 대절이야. 일단은 어떤 믿음인지 몰라. 여기까지. 근데 밑에 이제 예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로는 아주 흔한 믿음이래. 그지?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래. 어떤 믿음? 일단은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밑에 질문을 잘 읽어야 되겠죠? 밑으로 내릴게.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는 was a prediction. 뭐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떤 예견에 지나지 않았어. 이제 예견이었습니다. About future.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그지? 미래에 관한 그냥 예견이었습니다.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talk about. 그것에 대해 얘기했어요.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in the future.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래서 예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견이라는 것은 뭐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래 시제로 기후변화를 대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습관이 되었대요. 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미래 시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미래 시제로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So that 습관이 돼서 뭔가 so that이 so that 구문이 이제 세 개가 있잖아. so와 대사의 형용사가 부사가 오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단데 So that이요, 봐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 대뒤에는 완전절이 오는 거야. 이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서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결과,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 다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는 예측이었습니다. 미래에 관한.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습관이 됐어. 그 결과. 이게 결과야. 그 결과,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사용해요. The future tense. 그 미래 시제를,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무엇을, 대체, the climate crisis, 기후의 위기, 기후 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게 습관이 고착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봐봐. 과학자들은 또한 사용을 한대요. 아, 집중을 한대. 과학자들은 초점을 맞춰. 그지? 과학자들은 또한 자주, 종종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어떤 지역. 어떤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most affected. 가장 영향을 받는. 가장 영향을 받는 PP 형태의 뭡니까? 형용사로 쓰인 과거 분사예요. 그러면 얘 명사 수식, region을 지역을 수식하는 그죠? PP 형태의 과거 분사. 이해됐죠? 좀 봐봐. 아, 과학자들은 뭐야? 초점을 맞춰. 지역에만 초점을 맞춰. 어떤 지역? 가장 affected, 영향을 받는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By the crisis, 기후변화의 위기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Such as, 예시야, 방글라데시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뭐, 그죠? 아,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서남극. 빙상이지, 어떤 그 서남극, 남극에, 어떤 남극에 있는 빙상이나 아니면은, which is for most Americans. 부연설명이죠? 밑으로 내릴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서남극 빙상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지? 주격 콤마가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뭡니까? 계수종법의 관계대명사인데 and, is로 그죠? 근데 봐봐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압니다. 왜? 방글라데시 하나랑 그 다음에 서남극 하나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서남극 빙상 이두 지역에 가장 기후변화의 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두 지역에만 과학자들이 초점을 맞춘다고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for most Americans, 그지? and day로 변형이 됩니다. 콤마가 있는 계수종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변형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들은
For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 physically 중요하죠. 물리적으로 remote 이 단어 몇 가지 체크해 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떨어진, 물리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떨어진 그런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언급을 하면 약간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야. 그지? 뭐 미국 사람이면 뭐 캐나다에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 집 근처인데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겠지만 나랑 좀 동떨어진 미국 그지? 미국 사람들에게 아시아, 방글라데시는 동남아시아잖아요. 나랑 동떨어진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계속 언급한다고 해서 이게 피부로 느껴질까? 아니잖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Physical remote. 그죠? 실질적으로, 실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가 진짜 체감이 잘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포인트. 다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예측으로만 한 거야.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기후변화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어서 과거에 이제 몇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들을 얘기할 때 미래 시제로만 얘기했어. 근데 이게 습관이 고착화가 된 겁니다. 습관이 된 거야. 그 결과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얘기해. 비록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뭘 알고 있어? 기후변화의 위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첫 번째, 기후변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두 번째, 과학자들은 뭐야? 지역에. 그죠? 그 기후변화의 위기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만 초점을 맞춰. 방글라데시 아니면 서남 그 빙상처럼, 미국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지?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 뭐야, 빈칸에? 여기서 다 나왔네. 선생님이 아까 여기 키포인트, physical remote. 물리적으로, 실제로 멀리 떨어진 거야. 그지? 그럼 여기 들어가면 뭐야? 한 가지 이유. 우리가, we failed, 봐봐. We'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내 실패야. 한 가지 이유로는 흔한 믿음 때문이야. 일반적인 믿음. 어떤 믿음? 아, 기후변화라.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 기후변화. 미래 시제. 시제는 time이랑 연관이 있잖아. 시간이랑. 그리고 공간, 봐봐. region이 나왔죠. 지역이야. 장소가 났지. 장소는 공간이랑 연관이 있잖아.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뭐야? 그것이, 그지? 기후변화가, it is far, 그러니까, 아, 뭐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흔한 믿음, 그지? 흔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실패한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그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만 과학자들이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 나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피지컬 리모트, 굉장히 물리적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기후변화, 과거의 기후변화를 예측으로만 생각한 그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 현재 우리는 미래, 기후변화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미래 시제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 봤을 때 이거는 무관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일지 불일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어법 문제가, one reason. 4번에도 별표,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7번도. 7번도 나올 수도 있고, 왜? 이거. 늘, 이거 이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Which are야. 두 개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서남금 빙상 지역. 두 지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which for most Americans are가 아니라 is가 아니라 압니다. 이해됐어요? Which are야. 기억하지? 그래서 이거 중요해.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글의 순서로도 나올 수 있어요. This가 가리키는 거야. 이것은 습관화되었다.
결국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 this. 6번이 이제 글의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위에 4번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어법 문제 쏘대 꿈은, 아까 여기도 쏘대. 그 결과 뭐뭐 하다. 그래서 여기서 쏘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알았죠? 요거 지문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는데 해석 부분 잘 봐봐. 그리고 이 내용 파악, 그리고 딱 이게 늘 얘기하지만 시험 볼때 이걸 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해 됐죠? 다시 한번 해석 부분 보면서 머릿속에 스스로 차근차근 정리해봐. 알았죠?